2023년 7월 26일 11시 38분입니다. 뉴스 뭐 특별한 건 없었고 포스코 지금 이렇게 올라갔고 한글 컴퓨터 이런 게 있었고요. 그다음에 SM 오늘 뭐 이런 게 있었다. 그 특징적으로는 2차전지 관련해서 오늘 좀 난리가 났었는데 특징으로는 다른 특징이죠. 어저께부터 아마 그저께 며칠 좀 됐는데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상승 종목이 거의 없고 하락 종목이 되게 많았어요. 그 중에서 그나마 2차전지 쪽이 좀 버텼다가 오늘 좀 밀렸습니다. 에스텍스가 좀 더 빨리 밀렸고요. 여기도 뭐 그 관련주로 봐야 될 거냐라고 하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. 에스텍스부터 어쨌든 보겠습니다. 오늘 뭐 올랐던 만큼 다시 빠졌죠. 계속 뭐 행보 이렇게 나와줄 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단타하기 좋은 타이밍일 텐데 밑으로 한번 크게 빠진다거나 위로 한번 크게 오른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타하실 때 글쎄 웬만하면 그냥 보유하신 거 홀딩이 낫긴 한데 그 일부는 사고 팔고해서 수익 내기도 꽤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이거든요. 2차전지 전체적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내일도 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긴 받을 거예요. 그래서 더 밀릴 수도 있는데 다른 쪽에 비해서 좀 덜 올랐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다른 2차전지 좀 쉴 때 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여기는 좀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대략 2주 정도 그때까지는 단타 잘 하시면 되겠고요. 단체 자신 없으시면 그냥 가만히 냅두시면 됩니다. 뭐 다른 거 할 말이 특별히 없고요. 그 다음에 PK밸브 이런 게 있었고요. 20일 날 나온 건데 25일 날인가 어제 뉴스로 나왔더라고요. 뭐 그냥 낸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뭐 나온 건 좋은 거죠. 그리고 에스텍스 중공업 오늘 좀 빠졌죠. 전체적으로 좀 빠지면서 조선주나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이슈에도 아마 영향 있지 않나 싶어요.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게 뭐 중국도 좋지 않은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나마 또 그 항생 쪽은 뭐 부양한다 만다 해서 뭐 잠깐 한 3% 정도 올랐었던 적이 있고요.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신저가 많이 나왔는데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제가 가진 종목은 그나마 좀 버텨줘가지고 이 정도는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매각 나올 때까지는 좀 버텨야 되고 아니면은 에스텍스 이제 승인 뜨면 그때 한번 튀기 좋으니까 그 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지금 그동안 잘 버텼는데 전체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보시면 코스닥 이렇게 밀렸잖아요. 어떻게 될지는 좀 상상은 안 됩니다. 안 되는데 금리 인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도 뭐 해야 되는 뭐 그런 거 이것저것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기로 예측 여기도 어쨌든 불가 상태입니다. 두 개 다. 유니슨 엄청 많이 빠졌죠.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씩 사볼만 한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빠지고 있잖아요. 반등 증시 살짝 올라오는 거 보고 유니슨은 바로 올라갈 확률은 적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증시나 이런 데 상승 반등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 보고 그때 사셔도 추미한 것보다는 수익 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게 되니까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뭐 금리 인상도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슈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대한전선도 좀 많이 올랐다 많이 빠졌다. 전선 쪽 LS만 좀 올랐고요. 나머지는 좀 이렇게 오르진 않았는데. 어쨌든 뭐 이 정도면 차도 괜찮다. 좀 길게 봤을 때는. 근데 여기도 이제 다른 종목에서 설명했듯이 증시 전체적으로 좀 반등 나와줄 때 살짝 나와줄 때 그때 사셔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. 엄청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느낌상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,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는 생각보다 안 밀렸어요. 안 밀렸으나 지금 전체적으로 밀리는 거에 비해서 안 빠졌기 때문에 한번 다시 또 밀릴 수도 있고 그래요. 여기는 어쨌든 뭐 좀 많이 빠질 때마다 천천히 사시면 되니까 급하게 보실 필요 없고요. 천천히 사서 나중에 2,000원이든 2,200원이든 아니면 더 위에든 이렇게 파시면 됩니다. 펄어비스 좀 빠졌습니다. 여기 좀 더 빠지면
들어갈 거예요. 여기 지금 다른 쪽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좋은 타이밍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. GS 리테일 완전 많이 빠졌죠. 사도 됩니다. 네, 사도 돼요. 사도 되니까 뭐 빠지면 전체적으로 증시가 안 좋은데 천천히 사다 보면 뭐 평단가 맞춰주니까 계속 여유 되실 때 월급 같은 거 들어오신다거나 하면 계속 사서 버티시면 됩니다. 키스트 뭐 올랐던 만큼 다시 빠졌죠. 살짝 올랐던 만큼 이 정도면 그래도 사도 되는 가격이거든요. 사도 괜찮습니다.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천천히 사시면 됩니다. 윙이푸드, 뭐 식량 뭐 이런 이슈나 이런 게 있어도 좀 잘 안 오르죠. 여기 뭐 괜찮아요. 사도 괜찮습니다.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은데 뭐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. 중국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그런 면도 있을 텐데 어쨌든 한번 튈 때를 한번 탁 튀긴 좋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나와줄 확률 높으니까 괜찮은 가격이에요. 여기도 더 사셔도 됩니다. 천천히 뭐 잘 나눠서 사시면 되고요. FN 가이드 여기는 간만에 좀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빠졌는데 보통 증시 영향 잘 안 받는데 이번엔 좀 특이하게 뭐 2차전지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좀 분위기는 네, 좀 알 수 없다라고 보여지네요. 네, 이거 스튜디오 드래곤 사도 됩니다. 네, 사도 되고요. 좀 있으면 또 나올 거고 하니까 사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또 계속 그냥 천천히 계속 여유 될 때마다 사시면 됩니다. 그리고 고려신용정보 여기는 좀 튀었는데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그런 영향으로 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. 어쨌든 여기는 매수가가 왔어요. 이렇게 왔기 때문에 사진 않았는데 왜냐면 제가 다른 종목 작업을 해야 돼서 지금 매수가는 한번 온 겁니다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빠져서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. 2차전지나 뭐 이런데 그리고 LG화학은 그나마 좀 선방이었고요. 전체적으로 다 지금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괜찮잖아요. 지금 사시면 괜찮아요. 그러니까 좀 많이 빠질 때 이런 것들은 올랐던 거는 뭐 기분 좋을 테고 여기 좀 많이 빠졌다 올랐다 하는데 여기는 매각 관련되는 거니까 포스코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 보시면 월봉으로 봐도 되는 구간까지 왔잖아요. 그죠? 효과 좋았으니까 좀 쉬어가도 됩니다. 이런 데는 근데 어쨌든 다른데 좀 많이 빠진 곳들은 좀 사시면 괜찮습니다. 그 실적 잘 나온 것들은 현대차가 오늘 실적 잘 나온 데도 빠졌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그런 거 잘 분리하셔서 8월 때 실적 줍니다. 네, 잘 관리하셔서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 주는 쉽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